안녕하십니까.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. 레인저 랩터 요 전 모델이죠, 지금. 이렇게 데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레인저 랩터 국내에 들어온 처음 모델. 지금 또 다른 모델로 나오고요. 원래 이 차주 분이 그 메졸리나 텐트, 이 텐트를 다른 차에다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가로밭처럼 되어 있는 건데 요즘 픽업 트럭에 많이 나가는 거 있어.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, 그거를 올릴 겁니다. 그 위에 메졸리나 텐트를 이전 장착을 의뢰하신 분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차에서 내려서 먼저 차가 이제 중고로 판매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 기반을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, 자, 요게 헨티 롤바인데, 이 롤바의 특성은 기존의 슬라이딩 커버 홈에 장착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죠. 네 개가 들어가고, 그 위에 이제 T형 롤바라고 하는데, A형 롤바가 있고 T형 롤바는 사이드로 좀 뻗어나가는 어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있는 시스템인데, T형 롤바가 들어갈 겁니다. 거기에 이제 요 제품이 들어가는데, 헨티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바가, 이 T형 롤바에 들어가는 가로바가 되게 커요. 넓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브라켓이 또 안 맞아요. 그래서 또 다른 브라켓을 응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헨티 롤바를 장착을 하고 스토리지 박스를 좌우로 두 개 다 들어갔어요. 보통 스토리지 박스가 하나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한쪽에는 몰리 패드라 그러죠. 패드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야전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트랩보드라든가 아니면 기름통, 물통 설치를 하는데, 이 경우는 양쪽이 다 스토리지 박스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가로바는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. 요거를 헨티 T형 롤바라고 합니다. A형 롤바는 이 부분이 없죠.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쁘죠. 근데 왜 T형을 선택을 했냐면은,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텐트가 기존에 쓰던 게 오토홈 메졸리나 텐트예요. 그 텐트는 텐트 레일이 없어서 탁 달라붙어요.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T형 롤바를 선택을 했고요. T형 롤바를 선택을 하면 이쪽에 뭐 다른 시스템이 좀 더 밀어서 여기다가 워닝을 단다든가 그런 어떤 응용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고리를 하나 네 군데가 이제 아이볼트가 되어 있어서 응용할 수 있게끔, 여기도 이렇게 고리 걸을 때 많아요, 되게. 예,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슬라이딩 커버가 좀 빡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, 최대한 각을 지금 이렇게 벌려서 들어서 무난하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. 픽업 트럭들이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. 그냥 단순한 렉 덩어리를 올리는 픽업이 가장 많아요. 저도 그러고 다녔으니까. 근데 요즘은 뭔가 좀 모양이 바뀌고 있죠. 그렇죠? 이거를 떼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일반 가로바 개념이 되겠죠. 그런데 이게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내가 올리고 싶은 DDCP 박스라든가 펠리칸 박스라든가 밀리터리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박스가 들어간다든가, 텐트를 안 올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했을 때 픽업 트럭의 감성이 최대한 올라온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은 트렌드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인 헨티 롤바하고 스토리지 박스를 한번 장착을 해봤고요. 이제 고객님이 내려놓고 가신 텐트 있어요. 그걸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럼 이제 모든 작업을 다 마쳤어요. 마치고 이제 차를 출고만 하면 되는데, 멀리서 오신 고객분이라서 아마 내일 아침에 탁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반의 작업을 저희가 아마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T자 A형 요거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참고로 이 텐트는 저희가 취급하는 텐트는 아닙니다. 고객님이 오랫동안 쓰셨던 텐트인데 이 1위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요 시스템을 작업을 한 거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